저는 성신여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인데, 작가 이제 분야를 좀 다양하게 인문학, 그리고 뭐 기술 쪽, 비즈니스, 경제 쪽,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쓰고 있는 작가고요. 그리고 시한책방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구독자 많으시더라고요. 뭐 북튜버 치고는 많은 거죠. 네, 네. 북튜버들이 워낙에 마이너한 장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좋은 책들 너무 리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시한 저자님의 유튜브 채널 꼭 한번 가보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최고입니다. 네. 그, 이번에 NFT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우선은, 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긴 한데, 이게 NFT 얘기는 좀 많이 들어도, 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NFT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좀책 속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사실 근데 NFT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원리도 되게 쉽게 알아들어요. 문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 예. 그러니까 NFT가 뭐 non-fungible token 해가지고 이 디지털 파일을 유일무이한 걸로 바꾸는 기술이다. 뭐 그런 거는 워낙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왜돈 주고 사?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원리는 있구나라고 이해는 다 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그 서로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그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집 여자가 오면은 엄마가 아, 너네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이해가 안 돼. 니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만났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니네가 왜 만나냐 이게 궁금한 거고요. NFT도 마찬가지예요. NFT가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형성되는 거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돈 주고 사고 그러는 거지? 이게 정말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자님이 보실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게 시간상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혹시 어렸을 때 인강으로 공부해 보셨나요? 그렇죠. 인강으로 공부하셨을 때 가령 현강과 인강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현강을 하셨어요? 인강을 하셨어요? 저는 현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시죠.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강과 인강이 있다.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현강은 인강과 다른 뭐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걸 촬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현장까지 가서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면 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명 이하의 강의는 뭐 그 대면으로 해라 이런 식인데 비대면 강의가 인기여서 수강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성신여대에서. 아니, 성신여대는 아니고요. 성신여대는 아니고 어딘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오고 집에서 그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비대면이 더 인기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구나. 그전 세대, 그러니까 그 웅달님 전 세대로 가면은 네. 인강으로 강의를 어떻게 들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런 지금 그런 단계인 거고요. 지금 뭐 60대, 70대 이러신 분한테 그 NFT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해봤자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 돈이면 부동산을 하지, 눈에 보이는. 아니면 금을 사든가 눈에 보이고 내가 질수 있는 걸 하지, 여따가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아, 근데 이게 MZ세대라고 하나요? 그 세대부터는 이게 형격히 바뀔 수 있다는 거볼수 있는 걸까요? 그쵸. 그 결정적인 계기가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워낙에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풀리고 해서 그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가 넘쳐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주식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되고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부동산으로 두 배 벌었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2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40억이 됐다. 그럼 확 난리가 나는데 맞아요. NFT 쪽 투자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두세 배 벌었어 그러면 아휴, 그래, 수고했다. 이런 정도예요. 보통 20배, 30배 벌었어야지, 좀 했네? 이런 수익률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차라리 엿다가 투자를 하고, 엿다가 시간을 좀 집어넣어서 큰 이득을 보리라. 게다가 그게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또 20배, 30배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젊은 층 세대들이 눈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NFT 시장이 네. 혹시 지금 현재 규모 네. 같은 것과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NF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너무 헷갈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 하면서 어쩌고 연결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돈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네네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땅들만 있는데 말하자면 그 땅을 토지를 분양하는 거죠. 아니면 뭐 아파트가 아직 안 세워졌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샀지만 뭐 그때 아파트가 올라갈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분양권 그냥 요 딱지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으로 왔다 갔다. 지금 NFT 투자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NFT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 그게 신도시가 올라가면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시가 돌아가고 그러면 그 도시 안에서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비즈니스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다른 NFT 시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가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NFT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어떤 자산의 역할들을 하는데 메타버스가 아직 그럴듯한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올 것이다 라고 알고만 있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도 없이 그냥 분양권을 가지고 사고 팔고 있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 단계군요, 지금. 예, 예. 그걸 사고 팔고 있는데 그게 돈이 되니까 현재.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도시 기능이 돌아가니까 뭐 미용실 같은 걸 얻다 놓고 하는 구체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NFT 비즈니스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투자를 얘기할 땐 이런 정도. 뭐 흔히 얘기하는 단기적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고 네. NFT의 진짜 가능성은 정말 이 도시가 돌아가는 이때가 되면 이거는 뭐 이 비즈니스 지금은 투자 재테크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그때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의 시장 확장은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겠네요. 뭐 수십 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 또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 어떤 것까지를 스마트폰 시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혹시 처음에 뭐 쓰셨어요? 스마트폰이요? 네. 그때 뭐 있었더라? 갤럭시 S2인가? S2. 저는 아이폰 4, 아이폰 4부터 썼는데 네. 아이폰 3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2009년에 나왔습니다. 2009년에 나왔을 때 그때 스마트폰으로 어떤 시장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앱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리는 거. 앵그리버드 잘 팔려가지고. 맞아요. 막.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와 앱을 개발해야 돼.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는 스마트폰 비즈니스로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다 앱 개발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배달의 민족도 스마트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O2O죠. 네. 모든 비즈니스가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네. 그때 당시에는 이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NFT가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좀 사고 팔고 아트나 PFP 사고 팔고 이런 거 정도라면 그게 이제 앱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 보고서 나도 뭐 이런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확장됐을 때는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 자체가 뭐 잴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네. NFT로 만약 연결이 되면 네. 많은 이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현실과 그 가상 세계 메타버스 거의 동등하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NFT가 구축된다는 건 진짜 이 현실에서 지금 이런 물건들이 다 NFT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옹달님 같은 경우에는 NFT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대중들은 또 잘 모르세요. 아니 메타버스에서 NFT가 구현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NFT가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NFT 뭐 아트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런 뭐 딱지 같은 거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프리미엄 딱지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거와 다르다. NFT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디지털 가상 자산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의 어떤 물건들이나 뭐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가상이지만 자산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가 메타버스에서 건물 하나 샀다. 근데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내가 이쪽에 자전거를 사는데 그것도 돈이 되고.
근데 그 돈을 지금도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나름 인정해 주잖아요. 뭐 경험치가 뭐 올랐네 어쩌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데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NFT가 현실에서도 돈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가상 자산을 내가 구축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메타버스에 집을 샀다. 그럼 현실에서 집을 사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집을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도 빌려줘요. 야. 그게 디파이죠. 그런 금융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네. 그 닷컴 시대, 닷컴 버블, 뭐 인터넷 네. 이런 게 왔을 때 그거에 좀 적응 못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네, 네. 결국에는 5년, 10년 지나면서 인터넷이 딱 너무 익숙해지고 지금은 뭐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인터넷 초창기에 쇼핑몰에서 그래 쇼핑몰에서 음반이나 이런 거 살 수 있어. 하지만 의류를 어떻게 거기서 사? 내가 입어보고 사야지. 그래서 그게 안 팔렸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거기서 주로 살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제신문 하나 읽는데 네. 제2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네. 이쪽 NFT에서 나올 거라고. 아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크다.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초창기 카카오 네이버가 바로 그런. 첫 번째로 자기가 했던 역할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으로 들어가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초창기 때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생 3명이 기숙사 골방에서 창업했는데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죠.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정말 그 돈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다. 그 경쟁력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건 새로운 분야를 해야지. 맞아요. 이미 다 그 기존의 기득권들이 잡고 있는 분야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통도 있었고 뭐 금융도 있었고 네. 뭐 화장품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서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한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네. 큰 부를 또 짊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책에 보니까 이 NFT가 단지 기술 그 자체도 아니고 네. 또 재테크도 아니고 네. 또 요즘에 너무 재테크로 얘기를 많이 네. 하니까 우리의 미래 그 자체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하고 좀 통하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제가 또 6도의 멸종이라는 환경책을 보는데요. 1도 올라간 세상, 2도 올라간 세상에서 산업화 혁명 이래로 지금 2015년에 1도가 올라갔대요. 그게 사실은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15년에 1도가 올라가는데 2030년 되면 2도가 올라간대요. 2045년, 50년 되면 3도가 올라가는데 이미 1도가 올라간 세상도 지금 기후붕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2도나 3도가 되면 이게 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3도가 올라가면 포유류의 한 4분의 1이 멸종된다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산업화 이래로 그 온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탄소 배출량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네. 그런데 최근 한 번 5에서 7%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게요? 코로나? 네. 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안 나돌아다니니까 탄소 배출량이 200년간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이렇게 안 나돌아다니는데 5에서 7%밖에 안 떨어지다니. 그럼 네.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게다가 또 하나는 2030 지금 한 10여 년 만에 인구가 10억 명 정도가 늘었어요. 60에서 지금 70억 명이 되는데 80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2030년 40년쯤 되면 100억 명까지도 간다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우주로 보내는 거, 화성으로 보내는 거랑 비대면,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보내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많은 일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탄소 배출량도 줄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랑 관계가 되는 게 정말 여름엔 죽을 것 같이 더울 때 있잖아요. 겨울엔 죽을 것 같이 추울 때가 있고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근데 이 메타버스와 이 비대면 이런 쪽은요, 거기에 대한 해법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화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 이런 미래사회 해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의 세계를 보호하는 게 메타버스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아, 그리고 메타버스가 잘 되면 또 현실의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보조로 메타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유니버스 1, 유니버스 2, 유니버스 3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유니버스 1에 가서 내 직업이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서 일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왜 이게 되게 현실을 네가 인지하고 현실을 살아라. 게임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게임 페인 같은 것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 현실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 현실에 적응 못 하는 게 여기서 돈도 못 벌고. 근데 오히려 이 메타버스 유니버스 2에 가면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현실이 더 좋은 현실이죠. 네. 그러면 현실을 현실이 현실 삼해가지고 나의 세상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아. 현실이 있고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기보다는요. 그 버추얼 휴먼 그 네. 루이랑 네. 또 그 누구더라. 또 유명한 그 저기 신한은행의 로지. 로지. 네. 그분 그거 만드시는 분들을 네.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체가 실물이 있으신 분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투잡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가상인물이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수입이 그쵸. 두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네, 네. 왜냐면 로지가 뭐 산에 있을 수도 있고 해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서울에 그쵸. 있을 수도 있고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부다비에 네.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스 1, 2, 3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디즈니랜드 같은 걸로 아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진짜 현실에서 나도 누구나 구현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가 현실을 무시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거나 똑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 현실을 우리가 왜 현실이라고 했냐. 현실에서 공부도 하고 뭐 직업도 얻고 공부도 하고 직업도 얻는 것이 메타버스 2, 3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현실과 분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 네. 그 책에서 네. 이 NFT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네. 인문학의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고 네.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문학? 네.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근데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냥 혼자서 존재하면 사실 인문학적으로 팔 게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 사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뭐 심리학이라든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궁금하니까 심리학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치학이나 사회 관 이런 것들이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 관계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인문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현실 같은 느낌이냐라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되게 실감 있게 구현되기 때문이에요. 게임에 들어가면 NPC랑 싸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 뭐 서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통하는 거랑 비슷한데 메타버스에서 만나면 서로 실체, 그 공간에선 실체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심리학이라든가 인문학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 만난 사람들 사이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인문학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게 메타버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내가 커머스를 만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걸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인문학적 인사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기존의 인문학과 다른 게 있죠. 몸뚱아리가 없거든요. 그럼 정신만 있는 세계예요. 그때 인문학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네. 다음 책 메타버스 인문학.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금도 가령 이렇게 얘기할 때 몸짓 언어가 70%란 말을 쓰잖아요. 표정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 아바타는요. 몸짓은 있지만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뭐 어떤 의미로 했을까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령 아 그러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러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되게 긍정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죠 뭐. 이래 어조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 되게 이제 인상 굳어서 그러시죠. 이러면 또 다르죠. 예, 이 몸짓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는 게 훨씬 많은데 메타버스는 그게 없어요. 그 메타버스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움뚱아리가 없는 이쪽의 인문학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메타버스 인문학이란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파트나 분야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재밌네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네. 그러면 저자님이 보실 때 막 한편에서는 뭐 NFT 도박 그리고 뭐 NFT 트레이딩 뭐 되게 재테크로 돈벌이 수단으로 봐서 뭐 NFT 거품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꼭 거품만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아, 전 좋아요. 기회가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빠르면 4, 5년 후의 세계예요. 4, 5년 후에 이럴 것이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분양권을 말씀드렸지만 4, 5년 있다가 만들어질 아파트를 생각해서 지금 분양권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이 거래되는 그럼 이 시장을 4, 5년 있다가 실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를 난 놓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분리해서 접근을 하면 나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얘기했던 트레이딩이나 이걸로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도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비즈니스와 이퀄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는 건 좀 알아두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인터넷 닷컴 시대 때 정말 닷컴만 달아도 막 주가가 올라가고 엄청난 기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중에서 소수로 살아남은 게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NFT도 지금 현재 뭐 분양권을 팔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망하는 분양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 메타버스의 비즈니스로 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뭐 NFT 아트나 뭐 PF나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또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싶고 들어가야 되는데 NFT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거 되게 갑자기 집중하신다.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집중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NFT가 거래가 돼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메타버스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걸 한다는 실제로 메타버스가 되면은 이제 큰 돈벌이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좀 덜하고요. 크게 지금 세 가지인데 아트, NFT 아트, 그다음에 PFP라고 해서 컬렉터블 수집품이거든요. 프로필 픽처 약자입니다. PFP.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원숭이인데 뭐 모자 쓰고 담배 피고 안경 쓰고 해서 다 만장을 되게 다른 원숭이로 만들어서 그걸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PFP나 컬렉터블이라고 보통 하고요. 크립토펑크인가요? 크립토펑크가 이제 첫 번째로 되게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죠. 네. 요즘 BYAC라고 그 원숭이들이 바닷가라고 하는데 만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뭐냐면 그중에 최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저가가 BYAC가 3억 정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작년 4월인가 5월에 만들어졌어요. 그 1년이 안 됐는데 그때 처음에 민팅가,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했을 때 가격은 30만원, 40만원 정도예요. 와. 근데 지금 바닷가가 3억이고요. 그 중에 최고 높은 거는 뭐 100억, 150억도 있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모나리자네요. 모나리자가 만마리 있습니다. 만마리. PFP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드 수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트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창기에는 아트가 이런 그림이 45억에 팔렸어? 뭐 개사진이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바견 사진 같은 경우가 45억에 팔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45억에 팔렸다고 또 비플의 뭐 첫 5천일 이런 것들이 몇백억에 팔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끌었어요. 그래서 NFT 아트가 오, 그 하나만 잘 고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해서 관심이 끌었다가 NFT 아트의 문제 뭐냐면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 버전이 뭐 여러 가지 해서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림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약간 나는 이 그림을 20억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 뒤에 이 그림을 25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20억도 아니고 0원인 거야. 팔 수가 없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면 PFP, 만마리를 발행하는 거죠. 하지만 서로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제네레이티브 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다 만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막 합성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프로그램적이죠.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아트의 대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작년에는 아트 지금도 아마 이거 거래할 때 아트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아트보다는 PFP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PFP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이잖아요. 아트는 한 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20억을 생각해서 샀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는 만 개예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이거 화가 났네요. 네. 단독주택 너무 예쁘고 그림 같아서 와 정말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어 샀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 가격에. 맞아요. 내가 산 가격에. 그럼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관리비는 더 들죠. 네. 아파트는 말하자면 이게 또 그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만 개가 있다 보니까 시세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얘기한 바닷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냈을 때는 좀 황금성이라고 하죠. 황금성. 좋은 거군요.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쪽 제너레이티브 아트 쪽으로 확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통 NFT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PFP 프로젝트예요. 아, 구분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PFP가 만 개잖아요. 어쨌든 만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는 제작사나 개발사 입장에서는 더 크게 벌어들일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PFP 프로젝트를 런칭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는 빵 터뜨릴 수도, 두 번째, 세 번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비즈니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 고민을 했다가 뭐가 나왔냐면 야구카드 같은 수집시장. 그래서 NBA 탑샷이라고요. 그 미국 애들은 그 카드 수집품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게 NBA 탑샷은 그 동영상 카드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찍어가지고 그 게임의 동영상 10초 정도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작년 1년 정도 됐죠. NBA 탑샷을 했는데 그거가 또 제일 고가가 르브론 제임스께 2억 5천에 팔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되니까 게임이 되는 한 계속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카드도 그 야구카드 하나가 65억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마음하네요. 네, 진짜 그 카드 정말 갖고 싶은데요. 어쨌든 아니 분명 갖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제가 돈 내고 사는 거 아니고 그냥 65억짜리 카드가 있다니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런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카드를 발행하는 게 그 기업이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탕 파는 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메이저리그 야구 카드가 사탕 사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랬거든요. 담배 사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탑스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거의 75년 동안 독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계속 발행하는데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기업이 파나메틱이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바뀝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야구카드가 NFT로 나오니까요. 네, 실물 카드가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NFT 카드로 바꾸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또 NFT를 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NFT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게 실물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탑스가 75년 동안 해왔던 그 노하우와 유통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 뒤집힌 거구나. NFT로 바뀌니까 75년 만에 독점에 처음으로 깨진 거예요. 이 기회가 있는 게 이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카드가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게 사실 그런 실물 카드는요 위조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한 20억 되면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위조를 하잖아요. 근데 NFT는 사실 위조가 불가능하다가 핵심이니까 이게 더 신뢰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 한두 점 거래하는 거에서 PFP 만 개 그리고 지금처럼 야구 카드나 카드 수집.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로야구나 뭐 농구 리그들이 전부 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잘 될지는 그걸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 거래가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글로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뭐 BTS나 이런 걸 또 하이브 같은 데서 그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이게 그게 이제 NFT 프로젝트를 할 때 연예인 IP를 가지고 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미 NFT가 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네. 선미 NFT가 있었는데, 거기 팬클럽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왔고요. 제가 제 책에도 썼고, 연예인 NFT를 할 때는 되게 주의할 점이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썼거든요. 뭐냐면, NFT가, 선미 NFT가 만 개가 발행됐다고 쳐요. 그러면, 웅달님은 사시겠어요? 팬이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팬이면 살 수 있죠. 근데, 그 선미 NFT가 가령 내가 이걸 20만 원 사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200만 원이 됐어요. 팬이 아니어도 사겠죠. 아 그렇구나. 사실은 팬이 아닌 사람이 더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선미 NFT가 발행됐을 때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는데 가령 나는 삼성에 너무 팬이어서 그 삼성 주식을 산 다음에 안 팔아.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그럼 이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그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를 투자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훨씬 더 선미 NFT의 가치를 올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죠. 예, 네, 그 상업적이고 그렇구나. 우리 언니를 우리 누나를 저렇게 상업적으로 대하고 BTS하고 처음에 BTS 7명 있을 때 가치가 다 같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오빠가 낫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 네. 그러니까 투자자와 팬이라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NFT를 발행해야지. NFT 발행하면 팬이 사겠지? 그럼 장사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팬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설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와, 그렇구나. 그게 진짜 이게 뭐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거를 네. 잃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싸움 나고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진짜 스타 이미지 하루아침에 그냥 버릴 네,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그렇구나.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그 메타버스 인문학, NFT 인문학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경제학적인,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어려운 게 인문학, 경제학, 기술적인 게 다 좀 이해가 들어가니까. 돼야지 다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그 NFT를 두 가지로 나누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NFT와 코인도 그렇게 되는데 투자 코인과 지분 코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쪽 NFT를 소유하면 그러니까 나는 가령 선미가 콘서트를 하는데 이 NFT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의상 컨셉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하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코인이 아니라 투자 NFT가 아니라 지분 NFT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분 NFT는 팬들이 가지는 거고 네. 투자 NFT는 그 투자자들이 가지는 거. 또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좀 그 투웨이로 가면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돌, 우리 우상의 그 콘서트를 내가 디자인한다. 프로듀서 101이 성공했던 게 국민 프로듀서라고 우리가 그걸 막 조합하고 막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다 이렇게 쭉 갔죠. 그러니까 아트, PFP, 그다음에 카드 이런 식으로 쭉 그 어떤 투자자로 접근할 때 있는데 현재로서 가장 제가 권하는 거는 PFP가 그래도 좀 낫고요. 네. 이것도 아트니까. 네. NFT 거래가 제일 쉽죠. 그리고 NFT 씬이 너무 급변해서 이것도 가령 한두 달 전에 집시 작가라고 그분이 NFT 프로젝트로 민팅해가지고 만 개를 발행했는데 이게 하룻밤새 20, 30배 올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 40만 원 정도의 민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2, 3일 정도 있다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장에. 그 말이 그렇지. 사실 40만 원이 2천만 원이면 요즘 그런 수익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딱 하는데 그 뒤에 우후죽순 나왔거든요. 정말 우후죽순 나왔는데 그런 수익률을 내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제너레이티브 아트가 내가 조금만 그 프로그램 다를 줄 알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그럼 하면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것이 돈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히트할 것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먹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가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민팅하는 걸 찾아가지고 암호화폐로 사고 막 이런 NFT를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그런 정보만 가져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중에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갖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까지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 거기서 또 인사이트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NFT의 이런 산업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FP 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거나 접근을 하는 게 좀 유효할 것 같고 혹시 뭐 기업이나 아트나 뭐 다른 방향은 좀 없을까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걸로 NFT를 뭐 만드는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NFT를 만드는 게 그 대기업은요 하고 싶은데 못 끼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NFT나 암호화폐 씬에서는 러그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러그풀이 그러니까 러그가 이제 카페트 같은 거예요. 풀이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당기면 여기 있는 게 다 무너지겠죠. 사기. 그러니까 판을 버려놓고 사기치는 애들이 많아서 그걸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NFT 우리가 발행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NFT의 실용성이나 활용성 방안들을 보고 그걸 백서라고 하는데 백서를 보고서 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그럼 여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싹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샀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0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꽤 있어요. 꽤. 네. 대기업이 지금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런 거에 말려들면은 대기업의 이미지가 확 떨어지니까 대기업은 현재 되게 내가 저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라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기업이 이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네. 스스로 갉아먹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리스크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대기업은 그거를 PFP같이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잖아요. 쓱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NFT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원본 보증하는 식으로. 네. 그리고 뭐 명품 구찌라든가 이런 데들은 상품에 품질 보증서를 NFT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NFT는 이게 위조가 불가능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신뢰감이 훨씬 더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그 페라가모 지갑을 사고 싶어서 한번 사야겠나 해가지고 제 지갑이 다 떨어져서 지금 한번 인터넷에 뒤져봤더니요. 제가 이제 원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하게 원가는 40, 50만 원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사면 인터넷은 28만 원이면 사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가 14만 원이 뚝 떨어진 거예요. 뭐지? 그래서 잠깐 이건 너무 너무 짝퉁 같잖아요. 그 가격 자체가. 근데 보디엔 너무 비슷한 거야. 아이고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니 14만 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진짜일 리가 없다. 근데 그렇게 보면 28만 원짜리는 진짜일까요? 40만 원짜리는 그럼 진짜일까? 인터넷 사는 게? 그러니까 14만 원짜리 보니까 40만 원짜리도 믿음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가지고 상점에 가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NFT를 보증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네요. 네. NFT는 대체 불가능이니까 위조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아, 진짜구나를 인터넷에서 사도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기업 자체에 신뢰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사더라도 짝퉁인가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NFT 증서만 받으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뢰감을 높이는 품질 보증서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좀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접근할 때는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더 많고요. 만약 이걸 투자로 접근해서 PFP나 이런 기업이 어딨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IP를 가진 기업들,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라든가 SM, 뭐 하이브 이런 데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카카오도 하고 네. 네이버 제페트도 할 거고. 네. 그들은 러그풀에 안 말려들려고요. 자기들이 그 암호화폐 거래소 사고 NFT 거래소 사고 맞아요. 해서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좀 이렇게 만약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 이런 좀 우리가 아는 기업들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네. 이제 그런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걸 연결해 봤을 때도 좀 좋은 미래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 그 웹툰을 가지고 IP를 만들어서 NFT를 발매한다. 그러면 가령 요즘에 또 한참 김태리가 뜨지 않습니까? 스물다섯, 스물하나인가? 뭐 김태리 IP를 가지고 뭐 NFT를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당신이 산 그 NFT를 거기서 그 너의 아바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김태리 아바타는 다시는 안 만들 거야. 지금만 만들고 다시는 안 해. 그러면은 계속 가격이 지금 사놔야겠다. 지금 사놔야겠다. 또 김태리가 계속 또 잘 나가면 그게 더 비싸지는 거고요.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을 해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의 활용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지금 NFT도 사실은 그래서 백서라는 게 이런 게 NFT 샀을 때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겠습니다까지 보통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사야 돼가지고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보는 눈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이거 뭐 메타버스 좀 크게 봐서 네. 뭐 NFT 이런 게 있을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메타버스 쪽으로 보면 이렇게 메타버스 ETF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좀 묶음 투자를 해도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 백서라는 게 약간 그 사업 계획서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네. 로드맵. 네. 로드맵 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네. 또 그런 걸 또 발견해서 그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나 NFT 프로젝트는 전부 다 로드맵이 있습니다. 네. 그 백서가 있어서 그걸 딱 보고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영어로 써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게 뭐야 하셔서 좀 잘 그게 어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눈들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키우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딱 한 달만 돈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식도 맞아요. 맞아요. 그 밖에서 한 1년 그 이론적으로 공부하다가도 그냥 한 달 정도 자기 돈 잃어보면 맞아요. 아, 1, 2년보다 그 한 달이 더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소액 넣고 큰 돈 말고 한 몇십만 원 한번 NFT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흘러가는 걸 보면 이게 생각보다 보는 눈이 금방 키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소액을 넣기 전에 최소한 네. NFT의 시대 한 것만 읽고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만 딱 개념 그럼요. 잡고 네. 한 소액 한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번 네. 넣어보면 어떨까. 그럼요. 그 제가 아는 분도 그 민팅 하나에 네.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 오이신가요? 되게 네. 사회를 잘 하시네요. 네. 명 MC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네. 이 NFT를 또 이렇게 연금술사에 좀 비유를 네. 하셨어요. 그 연금술사 왜 비유를 하신 거죠? 일단 그게 알케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A는 뭐 C는 뭐 해가지고 각각 우리한테 필요한 7가지 자질이 있다. 그런 걸 하려고 알케미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A는 뭐 C는 뭐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7가지 자질을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 트렌드 코리아도 무슨 타이거 하면은 그 큰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알케미 되게 진짜 연금술 같지 않아요? 연금술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인데 금으로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사실 디지털은 그동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복사가 가능하니까 지금 약간의 기술로 자산 가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연금술이 사실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쵸. 처음으로 성공하는 인류가 처음 성공한 연금술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라는 그 개념을 좀 써봤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럼 이 NFT 시대에요. 혹시 그 투자자로 네. 참여하는 거 말고 네. 창작자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아. 네. 참여자로. 그게 지금 NFT 아트나 PFP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미술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초창기의 모습인 거고요. 앞으로 NFT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디지털 파일을 이 사람 것이다라고 증명해주는 기술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콘텐츠도 디지털이 되면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웅달님의 이 영상도 이거를 NFT화 해가지고 네. 콘텐츠 이거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웹 3.0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대. 이런 것도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콘텐츠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게 아트나 미술이 먼저 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콘텐츠 창작자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15년 정도 유튜브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2010년에 너도 방송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미친 거지. 방송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데 지금은 맞아요. 야 너 뭐해? 그러면 나 방송해. 방송은 자기 방송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누구나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 것들의 거부감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거 갖다 대면 하지만 막 이러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데 젊은 애들은 맞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인데 마찬가지예요. 콘텐츠 창작자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콘텐츠 창작자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누구나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유튜브가 빵 떴냐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의 영상 기술 발전이 있어요. 툴. 네. 아. 내가 되게 쉽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니까 되게 쉽게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막 뭐 코딩하고 막. 옛날처럼 이렇게 들고서 막 그다음 필름 막 이런 거 했으면 사실 이렇게 안 됐거든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콘텐츠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지금 그런 개발사들이 뭘 해주냐 하면 그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아. 하는 걸 꼭 같이 해요. 네. 우리가 로블록스 얘기하면 게임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그 옆에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는 어린이라도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네. 맞아요. 게임 코딩 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미끄럼틀 갖다 놓고 맞아요. 그거 갖다 놓고 거죠. 갖다 붙이기만 해도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야 그렇구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옷을 팔 수 있게 되는데 그 옷의 디자인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놔요. 야.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컨텐츠 창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같이 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너무 멋지고 이게 진짜 미래가 와 어디까지 이게 뻗어나갈지 네. 정말 진짜 이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대 세상 그쵸, 뭐 산업이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아, 네. 아유 NFT의 시대에 정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어려운데도 이렇게 쉽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자님. 네. 그 전반적으로 질문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이렇게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네.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등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빠져든다 당장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장 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당장 그럼 내가 돈 내가지고 NFT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다만 미래가 변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인정 앞에서 네. 제일 처음에 인정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싫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어요. 죽음의 5단계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아, 그 말도 안 돼. 그 아닐 거야. 내가 왜 죽어? 이런 거. 그 첫 번째가 그건데 지금 에이, 메타버스 말도 안 돼. NFT 그게 뭐 되겠어? 그 마케팅 용어야.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곳에 이 흐름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분명 어떤 변환이 있다. 그러면 흔히 껄무새라는 말 많이 쓰는 거 아세요? 껄무새? 네. 모르세요? 아 비트코인 그때 살걸. 유튜브 그때 시작할걸. 플러스 앵무새 해가지고 껄무새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데 네. 지금도 껄무새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말하자면 아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뭘 해볼 걸. 그러니까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시면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2015년에 시작하셨으면 네. 굉장히 편하셨을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NFT도 나중에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껄무새로 남지 않으려면 관심을 좀 가지시다가 아까 이제 누구나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술 쪽이니까 나는 음악 쪽이면 아직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지켜보다 보면 NFT나 메타버스의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음악 쪽이 각광받을 때가 올 수 있고요. 직장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때가 또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부터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투자를 하셔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셔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은 가지시고 바뀔 것이다 인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보다가 어떤 흐름에 내가 좀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지 그 타이밍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게 좀 안전하고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NFT의 시대에. 네. 아, 그렇죠. 저 책을 보시면 네,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살아가면서 네. 정말 그런 나도 몰랐던 기회들이 또 포착이 네. 될 수 있으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조사님. 네. 그럼 조사님, 한 오늘 뭐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될까요? 아니면 네, 네. 좀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요. 예. 그럼 조사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FT의 시대의 저자이신 이시안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